옆으로 굴러가지고는 차가 찌그러져 버렸어, 완전히 그냥 깡통처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폐차를 했어요. 차는 새 차인데 그냥. 소장님, 아니 그 공문을 발행하면 15일 안에 또 옮겨가야 되는데요, 그 난발을?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이고, 예, 통화하기 되게 힘드네,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계속 상담 중이어서. 바쁘신가 보네, 예. 그, 다마스, 2020년 10월 이후에 뭐 나온 게 있을까요? 뭐 넘버를 옮겨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운행하던 게 차가 네네. 파손이 돼가지고는 저기 폐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9월 20일자거든, 그게. 예. 등록자가. 그러면 10월 달 돼야 되잖아. 10월 거 가능하잖아. 그렇죠. 지역은 어디세요? 여, 봐주고, 그 차를 디젤에서 샀어요. 아, 다마스랑 넘버를요? 예, 같이 다 붙은 걸로. 아, 통으로 그때 예. 사셨구나.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채안 됐지. 1년 뭐몇 개월 됐나? 근데 재작년 내가 4월 달에 샀나? 그렇지, 4월 달에. 그래서 샀는데, 이번에 그뭐 차가 어떻게 언덕에서 옆으로 굴러가지고는 차가 찌그러져 버렸어, 완전히 그냥. 깡통처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폐차를 했어요. 차는 새 차인데, 그냥. 폐차를 했어요? 예. 폐차를 한 대폐차 공문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대폐차 해가지고, 네. 저기 다 받았어요. 다 끝났지. 그거는 전부 다. 소장님, 아니 그 공문을 발행하면 15일 안에 또 옮겨가야 되는데요, 그 난발을? 어디로? 다른 차로 옮겨가야 돼요, 그 공문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니, 아니, 그 내가 그 여기 경기도, 여기 가가지고, 네. 폐차 저거 다 하고 하니까 거기서 뭐 발행을 해주더라고. 내년 5월 20 며칠까지 차를 사가지고 이전하면 된다고 그걸 서류를 주더라고 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요? 예. 원래는 15일짜리를 끊어주는데 사장님은 폐차기 때문에 길게 끊어줬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내년 5월 며칠까지 하면 아, 된다고. 협회에서 받았어요, 서류를? 아, 예, 근데 서류 여기 있는데 보면은, 응.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사항 변경해가지고, 이게 언제냐면은, 대폐차 기간이 9월 13일부터 25년 3월 12일까지 그 안에 차를 사가지고 옮기면 된다 그러더라고. 3월까지 그럼 예. 6개월 준 거예요, 6개월. 아, 예. 차는 20년 11월. 그치, 11은 가능하지. 네, 색상은 관계없어요. 하얀 걸로. 요거 추천드릴 만한 차 제가 요거 사진하고 보내드려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도 좋은 차 부탁합니다. 차는 좋았는데 그걸 내가 과실로 그냥 그래 그렇죠. 돼가지고. 그 넘버 달린 거 주행거리가 짧았잖아요, 이게. 그게 7만, 내가 살때 7만이었어요. 그좀 많긴 많았는데 차가. 근데 그 이제 타이어 인치 없도 하고 그 당시에 세미 오토도 달고 해가지고 내가 손볼 게 없으니까 좋았는데. 아깝네요, 차가. 그러면 아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은데 요즘에는 평균적으로 다마스 벤으로 한 달에 매출은 얼마 정도 올려요? 나는 그래도 내가 그때 시작할 때는 나도 이제 뭐 전혀 이걸 처음 했으니까는 저게 내가 지역에 파주거든요. 네네. 처음부터는 파주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통 뭐 이제 파주에서 나갈 때한 3개 달고 나가고 그다음에 들어올 때한 3개 달고 들어가면은 한 달에 다그 이제 23% 찌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다 뛰고 일 매출이 뭐 보통 20만 원은 넘어 보통. 하루에 다 빼고 예. 순수익이 20만 원 정도. 그렇지. 그러면 그게 이제 기름값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제가 네, 되니까. 소모적인 거는 뭐 다마스는 그거 적으니까. 빼고는 한 20만 원 정도는 유지가 되지. 그럼 21만 이래도 그래도 한400 이상 벌이는 하네요, 한 달에. 나는 15일밖에 안 해요. 13일에서 15일밖에 나는 한 무리하게 달에. 안 하시는구나. 그, 내 그때 할때 그랬잖아. 내 용돈 벌이로 한다고. 그렇죠. 반만 하시는구나. 그 정도 수입이면 충분하죠. 하루 그러니까 20이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 쉬고 빨간날 쉬고 하니까 13일에서 15일 되더라고 한달 평균 보니까 그렇게 했었지. 일단 요거 사진 내용 보내드려 볼게요. 예, 부탁합니다.